안녕하세요, 주호다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다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다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다 주입니다. 아니야? 기록용이에요. 기록용? 네. 뭘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일상이요. 배우 한주호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번 드레스 컨셉은 뭔가요? 시스루 룩으로 써. 네. 시스루요? 네. 아니 나 미쳐요. 너 엄마 핸드폰 그 말을 했니 안 했니? 어? 대학교 갈 거 안 갈 거야? 대구? 대학교! 나 보조리야. 맛있다. 마트 다녀오신가요? 여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소가게. 고구마 소가게요? 호박 고구마요. 그래 고구마 호박. 찍고 있었어? 아 누나 여기 앞에서 풍선 좀 해줄래? 내가 마이크 잡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메리칸 테이크아웃을 오늘 하니. 들어오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어떤 마트인지 맞습니다. 아메리칸 테이크아웃을 오늘 하니. 과메기 진짜 좋아하는데. 과메기 좋아하는 진짜 맛있지? 과메기 좋아해? 나 과메기 좋아하잖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야 한마디 해. 아 무슨 한마디를 자꾸 시켜. 뭐야 꼰대 사회야. 혹시 눈에 힘 주시고 말하세요. 희번등. 집에 가고 싶어요. 배 보내주세요. 딱 이렇게. 나 아까는 이거. 네. 안녕히 계세요.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용 씨. 제 탓인가요? 손님도 없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몸 좋으신 분한테 생활 운동을 좀 살짝 배워볼까봐요. 다 올리고 다 팔 피고 나서 좋았어요. 태용이 형이랑 신메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똥이요? 이름 뭐라고요? 보니밤 같대요. 뭐 보니밤? 보니가 뭐예요? 네? 보니가 보니요? 보니? 선배로서 좀 혼내주세요, 은경 씨를. 은경 씨 놀러 왔어? 뭘 놀러 와요? 야, 놀러 왔어? 그럼 그럼 집에 와. 기강 잡는 어썸입니다. 짠소리한테. 왜 자꾸 내 커피에서 먹어? I'm sad, I'm cool. 눈 안에서 펼쳐지는 거. 진짜 지멋 때문에. 나 사실 오늘 잘 먹어. 우시아니? 나이 들었던 우시에. 한번 해봐 너도. 나 몰라. 나도 춤 몰라.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제 요즘 빠진 노래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내가 여수랑 한번 갔다 와봤는데 거기 맛있는 것도 많고 트름하고 어디 갔어?
나 한 입 먹었다. 여기 많이 먹었다. 여기 면 리필 돼? 하늘 너 해줄 거야. 내가 가르쳐줘. 어, 어디다 갖다 붙여 내 이름을. 내 맘이야!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계획을 했다. 그거 모두 남겼지. 중단이지 정말. 간단한 계획을 했잖아. 이미 거기서 머리를 다 썼어. 여기 약순물 나오나 봐. 어, 뭐. 마셔도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 형 마셔봐. 어, 아플 거 같아 먹으면. 야. 메뉴 먹어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맛이? 정말 맛있어요. 통하지 마. 안녕하세요. 투우다 주우입니다. 저는 아침에 얼굴이 몰골이 너무 이상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드려. 와 아침에도 어떻게 이렇게 붓게. 아 쓰레기야. 왜? 아무튼 저희는 일어나서 너도 보여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지매 우정이랑 사랑 둘 중에 고른 사람. 우리 그 옛날에도 우리 질문 한번 받았던 거 알지? 하나 둘 셋 우정. 우정. 너 우와 우 이랬어. 그러니까 우정 사랑 중에 우정이 먼저지만 사실... 제가 근데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안 죄송하잖아요. 제가 현석이가 왜 우정이라고 택했는 줄 아세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미치네 지나가지마. 제대로 사랑을 안 해봤어? 아 근데 뭐 그 말도 맞을 수도 있는데 유튜버세요? 네 유튜버 입당 금지세요. 어머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입당 때가 다 있어? 인스타 DM으로 주문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저는 인플루언서인데 괜찮을까요? 인플루언서 나가주세요. 좀 먹어 제발.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감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유부예요. 코랄기로 노린 거라서 칼로리가 없어요. 맞아. 맞아? 예쁘다. 너무 무섭잖아 이거 나인데. 너 중에 제일 예쁘게 나왔는데? 어, 그건 나 너는 쳐 가져. 방금 뭐라 그랬어? 쳐 가지라고! 쳐 가져 니 주댕이! 어, 야! 너 왜? 아 X나 많아. X나 많아! X나 많잖아! X나 많아! X나 많아! 어 치고 해. 나 진짜 간다. 하지마. 미안해. 도와주세요 해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형. 도와주세요. 형은 아니다. 해봐. 나 집에 간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형. 그래. 진정해. 왔는데 이제 여름 옷이 없어. 저희 집에는 이렇게 고양이가 있어요. 얘들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애들은 정말 개냥이. 이거 보세요. 개냥이에요. 개냥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안돼 고양아 나와. 호기심이 많다. 어. 너는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니? 어? 형한테 간식 하나 달라고 그럴까? 넌 MBTI가 뭐니? 한강은 MBTI가 CUTE야. 그게 뭐야? 큐트. 한강아 너 지금 10만 채널에 나오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금강입니다. 금강아 봐봐 너 화면에 나온다? 신기하지? 인사해.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돼. 혹시 제가 부엌에 선반 설치했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저거를 또 망가뜨릴 예정은 없으신 깨뜨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제발 깨트리지 말아주세요. 한강이는 그래도 덜 깨트려요. 안녕하세요 주우다 주우입니다. 왜 울어? 왜?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얘네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뭐만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신기해. 모든 것이. 봐봐 얘들아 아빠 논다. 하나 둘 셋. 제발.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잘가. 은동이 먹었잖아. 사실 쌀이 안 들어갔잖아. 또 밥을 먹은 게 아니야. 짜파게티였는데 물이 좀 없네. 나 근데 뻑뻑한 짜파게티 좋아해. 난 싫어.
근데 원래 잘 먹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나. 자, 나는 하루에 그래.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불안한 거야. 아니 한 끼를 안 먹은 적이 없잖아. 왜 이래 새삼스럽게. 눈 뜨면 처먹고 자기 전까지 처먹는데. 난 사실 회를 초장 맛으로 먹어.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조금 탄수화물 먹어야 되니까. 산단지. 추우님만의 기분 좋아지는 방법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항상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무슨 맛있는 거 먹을까 생각하면 잠들거든요. 먹는 게 제 유일한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의 메뉴는 돈까스예요. 짜자잔. 그리고 저는 돈까스를 부먹을 좋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을 거예요. 잘 먹었지? 단백질 보충 제대로 했다. 이건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 수요일날도 순대 먹으러 가. 그걸 그렇게 정하고 가? 원래 보통 메뉴 정하고 만나지 않아? 많이 먹는 애들은 그렇지. 한방 계란은 뭐? 그래? 한방에 찐다고? 두방 말고 한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다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명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독자명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부르시고 싶은 걸로 부르시면 돼요. 아무튼 1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재밌어졌어요. 일상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내고 또 저의 일상을 찍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힘나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의 그 어떤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리도록. 무슨 영광이지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서도 아무튼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저의 일상과 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저보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